국가 중요 농업유산인 의성 전통 수리농업 시스템이 관광 콘텐츠로 개발됩니다. 의성군은 금성산 아래 운곡 저수지에 남아있는 전통 수리시설인 모종과 수통 등을 활용해 전시시설을 만들 계획인데요. 또 인근 공룡 발자국 등과 연계해서 지붕 없는 생태 박물관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의성군 금성면, 금성산 및 운곡지. 산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이곳 운곡지에 모여 하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에는 다른 저수지와 달리 전통 수리시설인 수통과 모종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여 개에 달하는데요. 수위에 따라 하나씩 빼서 물을 하류로 내려보냅니다. 현대식 수문과 달리 모종을 순서대로 빼서 물을 보내면 상층부의 따뜻한 물이 먼저 내려가면서 하류 농작물에 냉해를 입히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늘 수확 뒤 벼농사를 이모작으로 하는 이 지역 여건상 운곡지 물은 농업인들에게 귀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이 내려가서 저희들 우리 그 선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로를 따라 가지고 저희 마을에도 농사에 많은 혜택을 주고 우리 그 제월이나 우리 그 항미 삼사리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 하지 때 운곡지에서 천물 내리기 행사가 전통대로 열리고 있고 탑 1위에는 상층부 하라비못에서 내려간 물이 중층 아비못을 거쳐 하층 손잡목까지 이어지는 각 층계별로 저수지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저수지는 옛부터 물이 부족한 금성산 주변에서 농업용수를 허투루 버리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지금까지도 1,500여 개의 저수지와 4,600헥타르의 농가밭이 서로 연결돼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0호로 지정된 의성 전통 수리 농업 시스템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해 인근 산운리 생태공원 안에 체험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통을 이용해서 물을 관리하는 선조들의 슬기로운 지혜에 대해서 요즘 애들이 이제 어떻게 옛날 농업 방식에 대한 부분을 와서 눈으로 보고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 그래서 홍보 전시 체험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의성군은 금성산 주변 농업유산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붕 없는 생태 박물관으로 조성하고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